회원 가입할 때 신호등 그림을 찾아야 하는 이유.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할때 마지막에 꼭 나타나는 이거. 가끔은 로봇이 아니냐고 묻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건 왜 묻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사용자가 사람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인 봇인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인 캡처입니다. 봇은 반복적인 일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보안이 약한 컴퓨터에 침입해 몇분 만에 수천 개의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비밀번호를 무한대로 입력해 진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악성 프로그램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나 본인 인증처럼 보안이 필요한 순간에 캡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캡처는 어떻게 사람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별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글자나 왜곡된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캡처는 그래서 왜곡된 글자를 제시하고 글자를 맞추는 테스트를 통해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간단한 연산에 답을 묻는 연산 캡처, 난독증이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오디오 캡처, 사진에서 특정 사물을 구별하는 이미지 캡처 등 다양한 방식의 캡처가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문장 종종 보셨죠? 이것도 캡처 기술의 일종이라는 사실. 캡처를 푸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엄청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2007년에 미국에서 개발한 리캡처 기술 때문입니다. 기존의 캡처처럼 글자를 보여주고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캡처에 왜곡된 글자는 물론 오래된 책의 글자도 함께 보여주는데요. 이를 모두 입력하면 사람과 로봇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오래된 책의 글자 중 높은 비율로 입력된 단어를 간추려 책을 디지털로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색이 바래거나 잉크가 날아간 오래된 책들을 복원할 때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는데요. 리캡처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약 1억 개의 단어를 확인해 연간 250만 권의 책이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구글이 인수해 지도의 표지판이나 건물에 쓰인 글자 등을 디지털화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캡처는 2000년도에 처음 개발돼 20년 동안 보안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캡처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마어마한 발전 때문이라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시각 처리 과정을 학습해 캡처에 일그러진 글자 형태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무려 캡처의 94.3%를 통과했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를 대비해 보안을 강화한 캡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캡처입니다. 사용자가 캡처를 풀어서 사람과 프로그램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캡처가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사람임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과 프로그램을 구별하는 캡처. 앞으로 더욱 진화할 캡처가 기대됩니다.